오늘 소개할 파이터는 미국의 태권 파이터 탄리 선수입니다. 아버지가 태권도 관장으로 5살 때부터 태권도를 수련했고요. 꾸준히 태권도를 수련해서 현재 태권도 5단이고요. 각종 대회에서 입상하는 등 뛰어난 실력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팔에 태권도 타투를 3개 입고 다닐 정도로 태권도에 대한 애정이 있는 선수고요. 우연히 접하게 된 MMA 매력에 빠져서 2012년부터 MMA 선수로 입문하게 되고요. 태권도 선출답게 발차기는 기본이고 운동 수행 능력이 뛰어난 선수입니다. 지금 MMA 경기 20승 2패 기록 중이고요. 3연승에 상승세를 달리고 있습니다. 링에서 항상 태권도식 인사하는데 태권도를 배워서 예의도 바른 것으로 보이고요. 강력한 발차기를 기본으로 다른 기술과 잘 녹여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발차기 뿐만 아니라 펀치도 굉장히 좋고요. 다른 기술과 섞어서 태권도를 적재적소에 쓰는 선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기 모습 잠깐 보시겠습니다. 굉장히 투지가 넘치는 선수예요. 탄리 선수 투지를 볼 수 있는 경기를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경기 도중에 턱이 골절됐지만 참고 끝까지 싸워서 이긴 경기거든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합니다. 일단 탄색전 벌이는데요. 펀치 날려봤고요. 다시 원투. 네. 원투로 다시 밀고 들어가봤고. 하이킥. 하이킥 원투. 제대로 들어가죠? 하이킥에 원투. 케이지에 지금 밀어놓고 니킥 좋구요. 자, 방어칸 상대방 왼쪽 앞면에 펀치 지배펑 들어갔죠. 여기서 왼쪽 턱뼈가 골절됐다고 하거든요. 탄리 물러서지 않고 다시 공격을 하고 있구요. 투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상대 들어올 때 원투 카운터 턱에 걸립니다. 자, 상대 들어올 때 원투. 자, 다운 시켰고요. 바로 파운딩 들어갑니다. 예. 결국 경기 멈추는 심판. 예. 관객들에게 인사하는 탄리 선수. 턱이 부러졌는데도 참고 싸운 탄리 굉장히 멋있고요. 투지가 굉장히 넘치는 선수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나의 격투 기반은 태권도라고 말하는 탄리 선수. 앞으로도 좋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탄리 선수 활약상 보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